네, 안녕하세요. 은혜소반입니다. 네, 오늘은 간계국, 간장 계란 비빔국수예요. 네, 일단 먼저 끓는 물에 소면을 삶고요. 팔팔 끓을 때 면을 넣게 되죠.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찬물을 조금 부어주고요. 네, 이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, 끓을 때마다 찬물을 붓는 이 과정 두세 번 정도 하게 되면 면이 쫄깃해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헹구고요. 체반에 네, 흐르는 물에 헹구고, 네, 받아놓은, 미리 받아놓은 찬물에 이렇게 좀 바락바락 씻어서 다시 헹궈서 체반에 건져놓고요. 자, 이제 계란은 흰자, 노른자 분리해줍니다. 노른자만 사용을 할 거예요. 이제 볼에다가 그 소면을 담고 김치 국물, 간장, 김치 국물을 넣어서 훨씬 더 맛이 있어요. 개운하고요. 깨, 참기름, 네, 설탕, 네, 마지막에 조금 들어간 거는 미원이에요. 조미료. 네, 기호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미원을 조금 사용해 봤습니다. 옛날 어릴 적에 먹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을 해 봅니다. 네, 조물조물 해주고요. 간을 한번 보겠어요. 네, 간이 아주 딱 맞아요. 이제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만 위에다가 딱 아까 분리해놓은 계란 노른자 있잖아요. 해놓으면 이제 되겠습니다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 간계국이었고요. 네, 바친 시간 되세요.